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수업을 하기 전에 영상통화로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세워놓고 에어프레미아가 화상 면접을 본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수업을 진행하고 올게요. 안녕. 배고파. 민지 안녕. 안녕. 삼각대로 세우는 거야? 시작할게요.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마무리로 우리 회사에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이따가 봐. 안녕. 네, 화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뭔가 달라. 느낌도 다르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이거는. 영상통화로 수업을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항공업계가 진짜 안 좋고 되게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공채가 나서 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수업 공지를 안 올렸어요. 제가 지금 건강도 그렇게 막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승무원 수업을 하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치짜 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에너지도 진짜 많이 얻어요. 안녕.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어? 휴대폰 삼각대로 세워놨어? 제일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봅시다. 자, 영상통화로 면접이 끝났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학생들이 올 거예요. 학생들이 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밥을 먹고 난리거든요. 지금 사무실이 청소를 빨리 하고 수업 준비를 해볼게요. 저 이건 구들공빵 맞나? 병아리콩으로 만든 거거든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원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당도 사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살이 아예 안 찐다라고 말할 순 없는데 이거 아이디어스에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비건 스콘 샌드예요. 제가 요즘에 비건 이 빵에 빠져가지고 이거랑 파인애플이랑 두 개인데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진짜. 그 얘가 초코하고 얼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초코가 이렇게 브라우니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고 잼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있어요. 이 위에 이 빵이 병아리콩으로 이것도 만든 건가 봐요. 밀가루가 다 안 들어갔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어. 단 버전도 있고 좀 덜 단 버전도 있는데 저는 덜 단 버전인데 딱 좋네요. 저는 디저트도 진짜 좋아하고 초콜릿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안 먹잖아요, 절대. 왜냐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이런 거를 많이 쌓아놔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단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먹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쿠키나 진짜 초콜릿 먹을 때 엄청 달아요. 뭐 막 하면서 먹긴 먹는데 되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아예 안 먹다가 먹으면 터지지만 이 정도 먹으면 안 터지고 아이스크림도 좀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거 자체가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는 거 좋진 않지만 대체품들을 계속 먹으면 이 정도 단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스콘 샌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뭔가 소중하게 아침을 먹으면 되게 하루에 먹는 게 좀 달라요. 전 여러분 폭식을 할 때 보면 마음이 되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폭식을 확실히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몸무게 그대로 이어져요. 난 진짜 멘탈이 강한 줄 알았는데 근데 요즘 현대인 중에 멘탈 강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얼른 청소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러 갈게요. 짠! 청소를 마쳤어요. 손 세정제까지 이거 쏙이거든요? 파워풀엑스에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와서 이렇게 쏙쏙쏙쏙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게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으로도 있어요. 일회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오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업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지금 택배가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가 왔는지 저도 잘 몰라요. 보내주시는 거여가지고 택배가 일단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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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저 왔었는데 제가 중간에 뜯어본 것도 있고 그래요.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한 4만 정도 넘으니까 그때부터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뜯다가 말아가지고 먼저 요거 달바부터 볼까요? 달바는 달바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혜진 언니. 그래서 너무 간지가 나더라고요. 화이트 스프레이 세럼 예전에 광고했던 건데 혹시 보셨어요? 홈쇼핑으로 나갔거든요. 홈쇼핑 그거 나간 거 기념해서 한 번 더 보내주신 것 같아요. 스프레이 제가 안 뜯어지네. 그리고 선크림. 제가 전에 달바 거 선크림 광고도 한번 했었어요. 함께 한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UV 선크림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있으니까. 픽서. 달바에서 픽서가 나왔나봐요. 이게 신제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뿌려볼까? 저 지금 메이크업 했으니까 픽서 뿌릴 거야. 되게 분사. 입에 좀 들어갔는데. 달다. 이거 뭐고 설탕 들어갔나? 이게 슝 안개 분사처럼 나오네요. 잘 쓰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이것도 네이처 리퍼블릭도 한번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내일 상자가 되게 커서 뭐지? 이거예요. 세럼 세트네요. 피터케어에서 핫 세럼 이거하고 묽은 세럼이에요. 이거 얘 조그만한 버전인가봐요. 얘도 스팟 세럼이네요. 스팟 세럼. 조금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쓰면 되게 좋겠다. 촉촉해. 냄새도 좋고. 감사합니다. 세럼 이거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택배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택배가 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예쁘다. 킵킵. 아,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귀엽다 이거. 그리고 이거 아이섀도우가? 아 블러셔 같은데? 립이야? 팔레트군요 이렇게? 블러셔 같은데? 립은 아니겠지? 블러셔 같은데? 너무 많이 했어 어떡해. 펴 발라. 일단 이렇게 하고 할게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아 이것도 이 색도 진짜 예쁘다. 세상에 이게 약간 쿨톤이라면 이가 아 이거 어떡해 찍혔어. 그대를 못 참고 찍어주셨네요 제가. 이게 약간 웜톤이고 얘가 약간 쿨톤. 아 너무 예뻐. 블러셔 색깔 너무 예쁜데? 블러셔 색깔 너무 예쁜데? 그쵸? 크림 블러셔네요. 멀티유즈 팔레트라서 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립으로 하나 발라볼까? 립으로도 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완전 레드. 제가 지금 좀 쨍한 색을 발라가지고 예쁜데? 멀티유즈니까 립하고 다 쓸 수 있나 봐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블린. 어머 이게 뭐야? 귀여운 걸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하고 몇 호 들어가 볼까요? 75호 들어가 봅니다. 아 이게 다 립크레용이구나.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80호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이게 종류가 다른가 봐요. 이런 거 있고 이것도 이거고 여기는 이렇게 크레용. 지금 레드립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발라보고 다 지우고 올게요. 세상에 세상에.
오늘 립은 이거 발랐거든요. 얘가 지속력이 좋아서 프랭코즈 건데 텐더, 구 텐더 발랐어요. 이게 착색이 엄청나서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지울 거예요. 착색이.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많이 썼거든요. 착색이 진짜 엄청나요. 지금 핑크 하우스라서 다 핑크네. 제형 먼저. 진짜 예쁘다 이거 근데. 쿨톤 메이크업을 할 때 한번 써봐야 되겠어. 셀몬 핑크. 이게 지금 화면보다 조금 더 누드톤이에요. 엄청 예쁜데? 베이스로 바르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조금 더 핫한 컬러를 위에 올려볼까요? 이거 진짜 완전 MLB다. MLB의 정석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MLB의 정석. 뒤에 이렇게 샴푸도 있어요. 샴푸도 있어서 깎았어. 완전 보라색. 더 진하게 발랐어. 아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 집으로 돼 있는 거는 너무 신장 캔이야. 너무 귀엽다. 나중에 메이크업 할 때 한 번 더 쓸게요. 그리고 이것도 메이블린이 보내준 건데 이거는. 아이브로우하고 이거 제가 쓰는 거네요. 이거하고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쓰고 있어요. 아이라이너인데 잉크 아이라이너인 거 봐요. 리퀴드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잘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타투 크레용 이거 펜슬 타입. 아이브로우. 저 아이브로우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픽서. 픽서를 뿌려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는 진짜 상무원들 많이 써요. 이거 사재기해놓고 많이 씁니다. 메이블린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버샘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파운데이션. 되게 되게 조그마네. 들고 다니면서 발라도 좋겠다. 되게 귀엽다. 이만 이만 손바닥 나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색깔이 괜찮은 것 같아. 우와 19호인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파운데이션 이거 리얼테크닉스에서 보내주셨어요. 짠. 이거는 치크 3인1 브러쉬. 진짜? 그냥 브러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봐요. 한 단계. 요게 너무 신기해. 포커스.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어. 리얼 테크닉스네요. 너무 충격적이야. 이것도 뭔가? 이건 아니에요. 아, 사선 브러쉬네요. 블러쉬하고 하이라이터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브러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얘도. 너무 신기하다. 이 맥스로 해놓고 바르면 이걸로 해놓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면 해줄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리고 로레알에서 보내주신 건데 그리고 오! 리블 아니메이션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MR전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대요. Brilliant Signature. 이게 멜론 핑크. 이것도 시그니처 컬러인가 봐요. 여러분 이거 색깔 진짜 I am lovely.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제가 이걸 찍을 줄 알았으면 다른 립을 바를 것인데 이런 되게 청순한 립 컬러가 특히 제형이 MR전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입술 많이 트시는 분들은 쓱쓱 바르기 진짜 예쁜 색깔과 질감이네요. 이거 진짜 그냥 100% 저의 데일리템이 되었네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예쁘죠. 이거는 파우치로. 파우치로 바로. 이거는 조금 더 핑크 느낌.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요거 로레알. 나라라라라라.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제가 좋아하는 나이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로입니다. 진짜 이거 엄청 좋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심각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헤어가 되게 보들보들해져요. 아, 이건 크림인가요? 얘는 오일이고 얘는 크림인가봐요. 브라운 크림이라고 써있네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일 앤 크림. 아, 오일 앤 크림. 오일 앤 크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 이 크림 처음 써봤는데 뭐 되게 괜찮다. 이 오일은 한 네 통 가까이 썼을걸요? 근데 이 크림은 처음 써봤어. 크림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알키아에서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일찍 보내주신 거여가지고 썼어요. 짠!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써가지고 두 통이 있었는데 거의 다 썼을걸요? 이거 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 로즈워터. 왜냐면 이 냄새가 되게 생장미향이 나거든요. 이 생장미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바르고 있으면 뭔가 관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너무 좋아. 그리고 립스틱. 아, 이걸 제가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초크초크한 이런 레드, 핑크 레드 립이에요. 이거보다 약간 핑크기가 더 돌아요. 되게 유리알 광택 같은 느낌이 나네요. 촉촉하고 되게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로레알 거 위에 이거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짠! 곤약 젤리도 보내주셨어요. 바질 시드가 들어가 있나 봐요. 5칼로리고 슈가가 없고 곤약 젤리에 바질 시드가 들어가 있고 미스 사사? 여기 미스 사사라고 써있는데 좀 짜증난다.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바질이 들어가 있으면 배에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사무장님 중에 물통에 바질 시드를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는 사무장님이 계셨었는데 되게 물 같지 않고 쫀쫀하고 맛있다. 맛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눌러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요즘 운동을 안 하니까 식단을 하기 너무 싫어. 맛있는 것만 계속 먹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가서 등록을 하고 월요일부터 필라테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받아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바디 프로필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 난리여가지고 체육관에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바디 프로필 어떻게 할까 진짜. 오래 찍어야 돼. 이렇게 끝나면 내년에 못 찍을 것 같아요. 맛있다. 미스 사사 써있어서 좀 기분 나쁠 뻔했는데 맛있네. 사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봐야겠어. 진짜 맛있다. 되게 탱탱한 분위기예요. 지금 실온에 계속 놔둬가지고 흐물흐물해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실온에 놔두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냉장고가 나면 진짜 맛있겠다. 다 본 것 같아요. 열심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